혼자서 주로 학습 만화책을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책,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에서 제가 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맨 밑에 파란 글씨입니다.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 없다. 이건데, 이 혼자서 주로 학습 만화책을 읽는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공부를 꽤 잘하는 애예요. 정교 1, 2등을 하는 애인데 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소설책을 읽는 거예요. 그때 기분 상하죠. 얘가 지금 뭐 나를 무시해서 못 가르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데도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나무라질 않았었죠. 그런데 2학기 어느 날, 그 학생 출석부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사실은 이 아이 어머니가 학기 초부터 말기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모 지내고 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어둡지 그지없던 그 얼굴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수행평가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에 그 밑바닥에는 결국 우울감이 있구나. 이젠 좀 우리가 여유롭게 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선생님들도, 저 자식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학교 오는 놈이야.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죠? 그러나 세월 지나고 보면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노래가 제가 손가락질 마송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쟤는 저렇게 자는데도 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친구가 잘때다 이유가 있다. 여기 노래 아까 영상에 노이로제 걸렸어요. 제가 안 보일까 봐 한글 보고 이렇게 잠자는 기계라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에는 이 서글픔 밑에 퀵 학습지로 만들었어요. 서글픔을 읽는 데에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뭐가 되어? 가시가 되어 도단하는 것. 그 애들 아이 중에, 아우, 쟤는 왜 이렇게 까칠해? 그럴 때, 그 까칠함이 결국은 무엇이었다? 그 아이의 슬픔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애들한테 들려줘요. 너, 저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공격하지 마라. 제가 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여기도, 펜터지, 바로 그 얘기죠?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에는 딴짓이 최고. 바로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왜제 영어 시간에 소설책을 읽고 있을까요?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뭘, 어머니가 투병 생활하는 그 서글픔을 읽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 네. 이런, 이 대목 대목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아이고, 손가락. 네. 다음.